예비 부모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특급 정보. 우리 아이를 위한 아기 용품.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입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예비 엄마를 위해 준비했습니다. 출산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가정에선 요즘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추세인데요. 이렇다 보니 하나를 입히고 먹여도 더 좋은 것만 찾기 마련입니다. 요새 엄마들이 아기들이 이제 하려다 보니까요, 많이 좀 꼼꼼하게 잘 따지고 제품 하나하나 볼 때도 이제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고르시죠. 그러나 아기를 만나기 전 예비 엄마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. 그래서 물어봤습니다.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? 일단 우리 아이가 좋아할지, 그리고 아기한테 유해가 되지 않을지, 그리고 편리성, 엄마가 사용하기 편리한 거, 네, 그 정도 따지고 있어요. 유모차 매장을 찾은 예비 부모. 꼼꼼하게 살펴보는 모습인데요.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을까요? 좀 애기가 탔을 때 튼튼하고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안전한 유모차를 좀 찾고 있고, 그리고 제가 좀 핸들링 했을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유모차를 찾고 있어요. 가장 기본적인 아이 옷과 이불은 물론 젖병, 장난감, 보행기, 유모차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갖춰야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텐데요. 특히 외출을 할 경우 우리 아이를 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모차와 카시트에 대한 주부들의 고민이 컸습니다.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유모차보다는 좀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 좀 따뜻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디럭스형 유모차를 많이들 선호하시는 편입니다. 근데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? 탔을 때 편할까? 어떨까? 뭐 외국 수입 제품들 못지않게 국내 제품도 가격도 괜찮고 해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지 되게 고민이 돼요, 지금. 외출할 때 유모차와 카시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. 어떤 제품을 골라야 안전할까요? 유모차와 카시트는 KC 인증 대상 제품입니다. 국가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카시트 및 유모차의 위해 사례 중 대부분의 카시트와 유모차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례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품의 안전벨트의 고정이 확실한지, 버클이 벗겨지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우리나라 KC 인증뿐 아니라 유럽 안전 인증도 통과한 것이라면 더욱 믿을 수 있겠죠. 또 충돌 시 후방과 측면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. 카시트를 장착하실 때에는 앞이나 좌우로 2.5cm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주시고, 벨트의 조임은 몸과 띠 사이에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조여주시고, 벨트의 위치는 어깨 중심부와 골반을 지나게 해주셔야 합니다. 장난감 하나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건 예사. 그렇다면 여기는 어떠세요? 12월 15일까지 반납하시면 되세요. 그리고 이쪽에 반납일 확인하고 다시 사인하시면 되세요.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. 예,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. 연회비는 만 원 있습니다.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구연동화 시간은 물론 엄마와 함께하는 독서 시간도 즐겁습니다.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입니다.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.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약 70개가 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 이용도 무료로 가능하다는 사실. 가까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인 후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.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한 유아용품. 꼼꼼하게 따져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